여기 보이시죠? 아까 발은전자가 애셔 코퍼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론에 이미 들어가 있고, 라이트론 CFO 자체가 이제 중앙오션이랑 아우딘 퓨처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리튬플러스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고 있네요. 이게 M&A를 갖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막 진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윈텍 관련해가지고 세력들 이야기 엄청나게 제가 많이 들었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주가 자체가 제가 처음 들은 게한 3년 전에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에서 마무리를 짓는 단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끝이 라이트론과 윈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라이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탑업인 주식 및 출자 양수권 결정을 해요. 근데 그 회사가 인수하는 게 윈텍이라는 회사고, 윈텍은 여기 보시면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136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사업 다각화 및 경영권 취득을 하는 걸로 해서 양수 예정 일자가 5월 19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트론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잠깐 살펴보면은 역시나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적자 기업에다가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부채 비율이나 유보 비율 그렇게 좋지 않고 BPS 자체도 점차적으로 뭐 늘어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 그래서 회사 자체는 한계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인 요 정도의 회사. 거래량도 뭐 많이 터지는 회사도 아니고 적당한 회사겠죠. 당사는 광섬유를 매개체로 하는 광신호를 정성하는 통신 분야에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5G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된 뭐그 2019년도에 이렇게 1000억 정도의 매출 실적을 달성을 했으며, 5G 통신망 투자가 급감함에 따라서 영업 실적 하락을 했다. 요것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뭐 조금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괜찮다 이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론, 아까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 5G 사업이 어려워졌다라고 자기들이 사업 보고서에 적어놨는데, 그때 딱 보면은 20년도 2월 22일에 바른네트워크가 들어옵니다. 바른네트워크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죠? 광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바른전자. 그죠? 최근에는 뭐 테크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곳에 연관되어 있는 조경숙 라인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신주인수로 8.91%로 들어옵니다. 바른네트워크라고 바로 찾을 수가 없었던 게 얘들이 이름을 갖다가 애셔 코퍼레이션으로 바꿨어요. 코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 애셔 코퍼레이션이 좀 많이 나오죠. 회사 어디 한 군데에 또 들어왔다는 거볼 수가 있었고. 자, 라이트론 이렇게 바이오네트워크가 4,500원을 주고 20년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매도를 해요. 최근에 2,700원에 처분을 하게 되고, 라이트론이 중간에 한번 거래 정지를 겪은 적이 있었고 거래 정지가 풀렸던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임원이 현황이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 CFO의 중요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본 예산을 짜고 이거를 갖다가 집행을 하는 사람이다. 자본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부분 무슨 뭐 향후의 사업 계획서에 갖다가 사업 계획을 자본 들어가는 걸 예산을 짜고 승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세요. CFO 여기 딱한명 있습니다. 임세혁이라는 사람. 80년생.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재직 기간을 보시면은 20년도 3월, 20년도 3월, 20년도 5월, 3월, 3월, 22년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상관없고 22년도, 20년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있다? 아까 바른전자가 얼마에 들어왔었죠? 연도가? 여기 보시면 20년도 2월 22일 이후로 들어왔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유상증자를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 내부의 임원이 꽂힐 때에는 이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라이트론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다가 전환사채가 아니라 유상증자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대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회사에 임원들을 넣었을 겁니다. 여기 이력 보이시죠? 중앙오션, 아우딘 퓨처스, 벅스. 지금 이두 가지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아우딘 퓨처스 최근에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 회사인지. 아우딘 퓨처스도 분명히 세력 지도에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타당하게 되는 게, 과거부터 있었던 사람들, 2000년대 초반, 그리고 후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보면 이력 자체가 로켓 전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이런 식으로 다 회사 자체가 건실해요. 중앙오션 이런 거랑 다르게. 그럼 CFO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라이트론 CFO가 윈텍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윈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윈텍.
작전주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해서 최근 그 뒤에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4,400원 마이너스 4.76%로 마무리될 거. 시가총액이 똑같네요, 그죠? 아까도 900억이었고 이것도 814억.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역시나 뭐 유보율 빼고는 한계 기업이다, 그죠? BPS 자체가 1,228원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의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거. 자, 주요주 보시면은 라이트론, 이전에는 이오테크닉스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고 여러분들 이름 익숙하시죠? 이그 LCD 쪽으로 좀 유명한 회사. 그리고 호일랜드가 2대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호일랜드 이름이 뜬금없잖아요. 한번 보자 보겠습니다. 당사는 머신 비전 및 화상 처리를 통한 뭐 부품 디스플레이 이런 걸 갖다 한 회사다. 그래가지고 CI와 LI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외관 검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기존에 원래 최대 주주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응용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PCB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죠. 검사 장비랑 무슨 뭐 LC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아까 윈테그, 아니 그 라이트론은 뭐 했어요? 5G 회사 있잖아요. 5G 회사. 5G와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이게 연관성이 크게 있나요? 아니겠죠. 뭔가 다른 일을 꾸미겠죠, 그죠? 최근에 보시면 윈텍 대한 뉴스, SK 넥슬리스와 뭐 테슬라 1조 동박 공급한다. 동박이면은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또 가는 거고, 그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4,400원이었는데 이때 주가는 6,270원을 갖다가 했대요. 약 대략적으로 40% 이상 업사이드 된 가격.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업체인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 윈텍 그럼 뭔가 구리다.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더니 제이컵홀딩스가 들어와 있어요. 23년 3월 22일 올해. 3월달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투자 조합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투자 조합이 이오테크닉스한테 그거를 사고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바이오 뭐 스페셜 바이오 얘들한테 지분을 넘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라이트론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쳐 지나간 거죠. 거쳐 지나갔는데 와 제이컵홀딩스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어저께 엊그제 종목에서 다이나믹 디자인 요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 권경이 이 사람이 제이컵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 리튬인사이트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제 버린 종목이다. 200억에 대해서 유상증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2차 전지에서 써먹는 대상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아니라 테라사이언스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윈텍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제이컵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신규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가지고 단순 투자로 7.84%를 가지고 왔다가 여기 보시면은 4,500원에 매수를 하고 4,500원에 계약상 대방 주식회사 디모에에게 넘겨요. 디모에 많이 보셨죠? 디모에 어디서 봤습니까? 리튬 플러스의 특수 관계자로 있는 요 디모에 결국엔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JH 투자조합 얘들도 다이나믹 디자인 통해가지고 무슨 뭐 유상증자 한다 했다고 철회해가지고 뭐 WI랑 또 엮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결국 리튬플러스는 회사들을 갖다 계속 이용을 하고 주가의 차익만 보려는 조직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만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과 테라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라이트론 그 다음 그 지금 있는 윈텍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얘도 하이드로 리튬 어디까지 하려는지 모르겠고 오반리튬 이것도 실제로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렸더니 협진에서도 탑업인 주식 출자 취득 결정을 했는데 여기가 상징카일로 인수합니다. 제가 협진 원래는 뭐 HMR 이 기계를 갖다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롯데지가에 공급을 하니까 와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태어났을 때 괜찮은 회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분명히 세력에 엮여 있으니까 CI테크라는 곳에 엮여 있죠. 그리고 뭐 CI테크가 옛날에 리더스 기술주자 영상 지금 링크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I테크가 리더스 기술주자를 통해 가지고 뭐 이하경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작전인데 이 주가가 올라갈 걸 알지만 저희는 사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는 또 탑업인 주식을 갖다 출자 양수 결정을 하는데 어디? 미래산업. 미래산업의 최대 주주 어디다? 광림이다. 광림 오늘 내용 보니까 재밌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KH 그다음 뭐 쌍방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H의 임원들 지금 뭐 4명 구속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데도 이런 종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세일즈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아까 바른전자가 애셔 코퍼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론에 이미 들어가 있고, 라이트론 CFO 자체가 이제 중앙오션이랑 아우딘 퓨처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들이 결국에는 이 연관관계가 없는 검사장비인, 반도체 검사장비인 윈텍을 갖다 인수를 했다. 근데 윈텍을 봤더니 이미 그 전에 여기 있는 하이드로 리튬에 있었던 제이컴 홀딩스와, 그 다음에 제이컴 홀딩스가 일부분의 지분을 갖다가 하이드로 리튬의 특수관계자인 리튬 플러스의 특수 관계자인 디모에게 넘어간 정황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EM 플러스나 이런 모든 2차전지 B그룹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하이드로 리튬이 A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는 뭐 C그룹, 지엔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상지컬륨 이쪽 애들은 또 D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협진 여기 있잖아요, 협진. 협진 여기에서 지금 EM 플러스 라인에 잠깐 있는데, 리더스 기술 투자를 통해가지고 CI테크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보시면 또 저기 상지컬륨 어디 갔냐? 하여튼 뭐 여기 있겠죠. 상지칼룸 여기네, 여기. 상지칼룸에 이제 타주법인 그 투자를 결정을 하고, 보면은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 여기가 뭐 공과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가 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뭐 경영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가 이루어가지고 세력 대학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은 무엇 하나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알고리즘 통해가지고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 영상을, 과거 영상을 돌려보시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제가 추적하는 세력 지도의 영상을 보시든지, 무조건 업데이트 받으시고, 종목은 절대 늘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손실을 줄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시는 거고,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서 건강 잊지 마세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하실 바에야 가디언즈 단타클럽이나 가디언즈 클럽으로 멤버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라이트론부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라이트론부터 차트를 보면 4월달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50% 이상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물론 뭐 윈텍에 대한 인수 부분에 대한 뉴스가 여기에 기대감이 올라가서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도 상승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망을 갖다 계속 좁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아씨, 이거 무너지기 전에 빨리 해서 털어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20년도에 아까 그 바른전자에서 들어왔잖아요. 애셔 코퍼레이션. 얘들이 4,500원 정도 주고 샀던 이 종목을, 주식을 갖다가, 유상증자를 했던 주식을 갖다가 오히려 4,500원 아래에서 팔았어요. 팔고 나서 다음번 작전을 지금 다시 치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손실을 보고라도 털었죠. 왜? 강종현 때문에, 빗썸 때문에, 초록뱀 때문에 이렇게 털었던 겁니다. 윈텍 한번 보세요. 윈텍 이거 2년 전부터, 제가 3년 전부터 얘기 들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다가 주가 한번 보고 쭉 오랜 기간 동안 버텨주다가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주가 차이로 보는 거. 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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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마다 자기들이 세력한테 윈텍을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두 그룹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량 여기서 엄청 터지면서 이렇게 왔죠. 이게 지금 어떤 차트랑 똑같느냐? 여러분 많이 보셨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위에서부터 올리면서 2,000원대의 주식이 약 4배 정도 올라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죠?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 리튬에 있는 리튬 인사이트, 그 다음에 어반 리튬에 있는 리튬 플러스, 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트나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없겠죠? 지금 한요 정도 과정에서 왔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가 이제 좁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 차익은 충분히 봤다는 거. 이거 당한 사람들,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물론 이런 그림에서 여기서 한번더 눌리고 쏴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이걸 둘까요? KH, 그리고 아까 보셨던 세력지도 거래정지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하나 물려가지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 지금 3,000원까지 갔잖아요. 마이너스 70%, 단기간에 마이너스 70%, 두달 동안. 이런 거 사가지고 고통받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단타클럽, 지금 누적 수익률 좋잖아요. 단타클럽 이제 5월 말까지 이벤트 하는데, 이제 20분 채안 남았습니다. 10만원 내시는 거, 월평생이에요, 월평생. 이거 완전 거저죠? 지금 보시면 연장 전부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락했을 때, 마음 졸이고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가디언즈 종목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동일 기간 동안 수익 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가든지 6개월 동안 17종목 이상을 청산했습니다. 17종목 이상이라는 말은 10%가 목표 수익률이고 최소가 5%,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0% 이상을 안전한 종목으로만 수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한 종목 누적으로. 그러면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수익률로만 2,0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한 종목. 그럼 이거 나머지 포트폴리오 짠 거에서 분산 투자해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온 손실 없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 하면은 언제 거래 정지할지 모르겠죠. 지금 이거 제 진짜 윈타입 3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진짜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리튬 인센티브가 엮이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셨겠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고민 많으신 분들 그리고 세력 투자로 너무나 손실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 아래 번호로 010-4892-6801로 문자 가디언즈는 참여 그리고 단타클럽은 단타클럽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 주시를 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 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